리뷰입니다. 네. 이거 저희 반에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네, 핑크님. 네, 거의 1순위로 가져가는 게임이랍니다. 아. 네. 그 정도예요. 네, 이거 폭탄 소리가 실감 나고요. 네. 아슬아슬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 제시어가 쉬워요. 쉽네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제시어 카드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애들이 재밌게 많이 해서 저는 별 3개 반이요. 진짜요? 네. 이거 수업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 걸로 해서. 요것만 꺼내서 하기 위해요. 네. 네. 이걸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배터리가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거. 우리 거죠? 5초 준다처럼 이것만 팔아. 이것만 팔아도 5초 준다에서도 그것만 들어가는 걸로. 되게 긴장감 있게 해서 짧게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요. 가족들이랑 하기도 좋고 그래서 네. 저도 3개. 3개. 어우, 네. 좋네요. 후하시네요. 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폭탄이 터지는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랜덤이에요. 이게 더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면서 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도 또 동시에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맞아요. 애들의 두뇌전에 굉장히 재밌고 맞아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좋기도 하고 그래서도 3개 반이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막 즉흥적으로 해야 되니까 긴장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악기. 네. 아재. 뭐 사회 같은 거 아이들 되게 지루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 챕터 배울 때마다 아이들이 꼭 왜 암기를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기억하려고 애쓸 것 같고 네. 이게 지루해 하는 사회 과목 할 때 하면 좋겠다. 과학 이런 것도. 네. 뭐 외워야 하는 거 있을 때 하면 재미있는 거 할 수 있겠다. 아, 그럼요. 네. 좋네요. 몇 단명이 나오나요? 네, 저도 별 3개. 와, 오. 네. 블랙님은? 블랙 사라지셨네요. 네. 블랙님은 네. 2개 반? 블랙님? 네. 우리 아니 블랙님은 되게 만족하고 가셨는데 원박을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4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블랙님은 4개 할까요? 우리 그냥 네, 우리끼리? 블랙 4개! 네. 예. 아, 저도 재밌었고 되게 간단히 애들이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안전남. 왜? 왜요? 네. 하나만 끝? 네네. 네, 끝. 재밌네요, 진짜. 근데 그림이 되게 좀 예스럽다. 그쵸. 옛날 미국 아, 그림 그 얘기도 할 거. 이 그림이 힌트가 돼서 생각 안 났을 때는 그림화해서 요 안에서 답을 찾는데 네, 그림 되게 그게 금방 떨어지죠. 그쵸. 그리고 아, 내가 맞아. 준비하고 있는 단어를 앞에서 바로 말하면 앞에서 머리가 하얘.